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반대 여론에 부딪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의 대표 주자격인 태양광 발전 사업은 까다로운 거리 규정 때문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학력과 나이 등을 따지지 않은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먼저 실시해온 광주 광산구의 경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소속 광주시 의원들이 제보 조작 사건이 중앙당 차원의 기획된 사건으로 밝혀지면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촌 사용료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광주시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반대 여론에 부딪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의 대안인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일조량이 풍부해서 태양광 발전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는 전남은 상황이 어떨까요? 박수인 기자입니다. 장성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이 투자자는 최근 전남의 다른 지자체로 태양광을 확대하려다 제동이 걸렸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도로나 주거 지역에서 일정 거리 이상을 떨어지라며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투자나 또 이 사업하신 분들이 이 자유롭게 이 지역에 와서 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포와 여수를 제외한 전남 20개 시군에서는 최근 2, 3년 사이에 태양광에 대한 거리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나 주거 지역과 100m에서 최대 1000m까지 이격 거리를 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경관 훼손 문제 등 민원 발생 소지를 줄이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역 주민들에서 이러기는 못 안 되겠다 싶은 상황 사람들이 많이 오고 오다 보니까 보호 차원에서 시군에서는 뭐 그런 조례라든가 이런 게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선 태양광 허가가 쉽게 나지 않거나 나더라도 1, 2년가량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거리 규정을 피해 산으로 갈 수도 없어서 전남 시군별로 많게는 수백 건이 허가가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로에 잡혀야 개발 행위를 내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지역 조례를 보면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는 규정을 보니까 개발 행위 관계법하고 조례하고 지역 조례하고는 서로 상충이 되는 거죠. 이렇다 보니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난 3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자체 협조를 구했습니다. 거리 기준을 두지 말거나 두더라도 100m를 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강제 사항이 아닌 데다 내년에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서 각 지자체에선 적극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이 일선 현장에선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이처럼 농어촌과는 달리 도심 속 소규모 태양광 발전은 별다른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발코니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요즘처럼 푹푹 찌른 폭염에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나가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이 가정은 지난 5월 전달에 비해 20% 가까이 전기요금을 적게 냈습니다. 집주인은 발코니 태양광을 설치한 뒤에 나타난 변화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만큼 썼는데도 우선은 절약됐다는 게 느껴져가지고 그런 데에서는 기분이 좋았죠. 아파트 베란다 창틀에 설치하는 발코니 태양광은 가정 내 대형 가전을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한 달에 약 30kWh가 생산이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대형 냉장고 한 대는 충분히 커버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월 6,000원에서 8,000원의 전기요금이 절약되고 3에서 5년을 사용하면 자부담이 회수됩니다. 발코니 태양광 설치 비용은 총 75만 원으로 이 가운데 58만 원은 보조를 받고 나머지 17만 원만 집주인이 내면 됩니다.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혹서기를 앞두고 가정에서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사용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지금 써보니까 요즘에 이제 자부담들도 좀 많이 줄기도 했고 대만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 같아요. 광주시의 올해 설치 목표는 250세대로 현재까지는 절반이 넘는 140세대가량이 신청을 했습니다. 문의가 늘자 광주시는 최근 추경을 통해 100세분을 추가로 확보하고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제보 조작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당 소속 광주시 의원들이 사과하고 중앙당 차원에 기획된 사건으로 밝혀지면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종 시의원을 비롯한 국민의당 소속 시의원들은 최근에 불거진 제보 조작 사태는 자신들에게도 큰 충격이었다며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와 법원 판단 결과 제보 조작 사건이 중앙당의 사전 개입으로 기획된 것이라면 국민의당을 떠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이 다음 달부터 지방으로 확대 추진됩니다. 이 제도를 반년 전에 미리 실시한 한 자치구와 함께 지역에서 블라인드 채용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봤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구에서 올 초부터 반년간 블라인드 전형으로 채용된 직원들의 데이터입니다. 블라인드 채용 전과 비교해보면 여성의 비율이 더 늘어나 80%에 가깝습니다. 또 연령대 역시 블라인드 채용 전과 비교해볼 때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고 고르게 신규 채용됐습니다. 사진과 성별, 연령, 학력, 출신 학교와 지역 등을 기입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채용자 절반 이상이 절차가 공정해지고 실력과 경험 중심이 됐다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육아로 경력 단절을 걱정하던 한 여성이 다양하고 탄탄한 경험으로 채용됐습니다. 이게 공무원으로 채용될 만큼의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일단은 좀 그간에 해왔던 활동에 대해서 좀 뿌듯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인정해 주는구나. 명문대, 비명문대 차별이나 출신 지역 차별을 줄이는 효과를 노리는 수도권 블라인드 채용과 달리 지역의 블라인드 채용은 지원과 학연 완화 효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원할 때도 좀 더 용이하게 지원을 할 수 있고 이 채용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학력이나 내 나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내 활동 경험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거.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은 당장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지역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됩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공기업 5곳과 시도 출연 출자기관 39곳이 대상이며 전남의 경우 출연기관 5곳 통합 채용 면접 전형이 다음 달 블라인드로 진행됩니다. 혁신도시 지역 할당제의 경우도 대학 소재지를 적는 정도로 바뀌게 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유대회 선수촌 사용료 1심 선고와 관련해 광주시가 항소했습니다. 광주시는 화정주공 재건축 조합에 83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마지막 날인 오늘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화정주공 재건축 조합 역시 선수촌 임대료가 아닌 금융비용만 인정한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장을 다음 주 월요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래의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계적인 예술가이자 건축가가 자연과 우주에서 힌트를 얻어 창작한 미래의 주택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크고 작은 9개의 구가 허공에 매달려 있고 한쪽 벽에는 먼지가 흩날리는 모양이 별자리처럼 그려집니다. 우주를 옮겨놓은 듯한 이 공간은 미래 거주 방식에 대한 고민이 담긴 작품, 행성 그 사이의 우리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예술가인 토마스 사라세노는 자연 에너지만으로 동력을 얻어 둥둥 떠다니고 공간 제약이 없는 구 모양의 미래 주택을 제안합니다. Uranus in others you hear the sound of the ring of Saturn. And this means all this is like what is the sound of the planet Earth? What is the sound of the time where we live in the Eocene? 관객들이 일으키는 먼지는 장치를 통해 소리와 진동으로 변환됩니다. 이 진동이 전시장 한편에 위치한 거미에 영향을 줘서 거미 집의 형태를 바꾸게 되는데요. 모든 생물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존할 수 있다는 작가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그 작가인 토마스 라세노가 저희 공간에서 작업을 신작을 하고 전시를 할 수 있게 돼서 저희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자유로운 공존을 실현 가능한 유토피아라고 설명하는 토마스 사라세노.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이번 작품은 내년 3월 말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전시됩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전국 고등학교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잇따르는 가운데 광주 대광여고 학생들도 소녀상을 세웠습니다. 공간 현관에 가로 세로 각각 30cm 크기로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은 학생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함께하겠다는 뜻에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마련했습니다.
대광여고 외에도 광주 상무고와 보문고, 성덕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돌을 모아 소녀상을 세웠습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지역 체험마을도 손님 맞이에 한창입니다. 붐비지도 않고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어촌 체험마을을 소개합니다. 전라도기행 신광하 기자입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완도와 마주한 해남군 북평면 오산마을입니다. 썰물에 마을 앞 무인도는 육지가 됩니다. 드러난 갯벌은 짱뚱어들과 바닷개들의 놀이터이자 생생한 체험장입니다. 바다로 이어지는 노두는 말 그대로 한 폭의 그림입니다. 100여 가구가 사는 해안마을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포근함과 넉넉함으로 외지 손님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와서 보면 좋지, 확 터이고 그래놓게 좋다고 봐야죠. 갯벌이 드러나지 않는 깊은 바다에서는 바다 낚시 체험장이 마련됐습니다. 반듯하게 설치된 낚시터에서 감성돔과 장어 등 계절을 따라 움직이는 녀석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맨날 농촌이나 어촌을 동경했던 사람들이나 또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들은 도시에서 생활을 했어도 좀 찾아오면 좀 포근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북평 해안마을에서 차로 5분여 거리, 맞은편 해안엔 특별한 샘이 있습니다. 썰물과 함께 드러나는 지름 1m, 깊이 50cm의 바닷속 샘에서는 맑은 물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땅속으로 흘러내리던 물이 솟구치고 있는 건데 정유재는 당시 이순신 장군이 마시고 구토와 설사가 나왔다고 전해지면서 호남 대장군 약샘으로 불립니다. 맨손으로 고기를 잡는 개메기 체험과 다양한 갯벌 생태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전남 지역 어촌 체험 마을은 29곳. 고향 같은 포근함으로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철주 무안군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